누적 관중 800만 명을 돌파한 성대한 축제. 2016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가을 한국 프로야구계는 폭풍전야다. 지난 여름 불거진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태. 사구도 빠집니다. 이상까지 잡아놓고 볼넷을 내주는데요.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난 여름 적발한 선수들 외에 또 다른 선수들의 승부 조작 가담 정황을 포착했다. 그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로야구계는 초긴장 상태다. 저희가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또 이렇게 머리 안 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하여튼간 뭐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 끝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승부 조작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야구가 지금 비상 사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지. 그런데 지난 9월 말 PD수첩으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일단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 우리에게 이름조차 말해줄 수 없다는 그는 자신이 프로야구 승부 조작을 일삼아온 한 조직의 일원이라고 했다. 배달원 역할이라면 어떤? 그러면서 수첩을 집어드는 남성. 그 수첩이 바로 승부조작 장부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역 투수 14명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고 했다. 장부에도 대단한 직원이라는 사람이 알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기존에 나갔던 선수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14명인가요? 그는 장부에 적힌 선수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각 구단에 다 있나요? 프로야구 선수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던 그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선수죠? 그렇죠? 네. 누구죠? 장명호 부인. 장명호 부인. 여기는 제 술집이죠. 네.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동영상.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기억나는데.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유흥업소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이 선수도 이 승부 조작에 관련자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것들 시간이 많죠. 여자분들 도착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이한테는 거의 매니저 수준 배경이었죠. 뭐 제가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자칭 프로야구 승부조작 조직의 배달원이라는 33살의 안 씨. 그리고 그가 보여준 승부조작 장부. 하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수년 전 야구 경기의 결과, 기록, 평가까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유명 선수들이 유독 부진했던 나를 골라 가공의 장부를 만들어내는 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안모 씨 정체와 그 수첩의 진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결과 그가 한때 몇몇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과 호영호제하며 지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칭 승부조작 조직의 배달원 안모 씨와 그 프로야구 선수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0월 초 우리는 한 지방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자칭 프로야구 승부조작 배달원이라는 안 씨는
경기를 보러 전국 각지를 다닌다고 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경기 보러 가요. 아, 오늘 뭐 다른 선수 있어요? 평화 애들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 표를 직접 선수들이세요? 원래 주는데 오늘은 경기 표가 없다 하더라고요. 거의 많은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그를 뒤쫓아가 보기로 했다. 실제 그가 간 곳은 프로야구 경기장이었다. 한참을 경기장 앞에서 서성이던 안 씨. 한 선수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초면이 아닌 듯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날 저녁 안 씨와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수첩부터 보여달라고 했다. 지금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자, 끝냅시다. 우리 와이프들은 보이게 하지 맙시다. 안 씨가 프로야구 승부조작 장부라고 주장하는 수첩. 지금 이게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장부고 이 앞에 지금 여기 있는 게 룸사랑 술집 장부. 왜냐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수첩 좀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수첩을 살펴봤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몇몇 익숙한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이었다. 더구나 그 수첩에선 프로야구 특급 스타 몇몇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선수도 있네요. 네. 수첩엔 프로야구 2015년 경기 중 14경기에 관한 기록이 있다. 각 경기 날짜, 구단명과 선수 이름, 작전 배팅이라는 단어, 그리고 선수에게 주었다는 돈의 액수도 적혀 있다. 또 야구 선수와 함께 갔다는 유흥업소와 술값도 기록돼 있다. 이 장부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적어놓으신 건가요? 네, 그때그때. 그럼 이런 장부를 왜 작성하셨습니까? 장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돈이 흘러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쪽에서 우리에 대한 배당을 안 준다? 그러면은 저는 뭘로 그 애들을 만나고 애들을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 도박 관련 전문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희갑 전문위원은 승부조작 조직의 핵심은 배달원, 즉 브로커라고 했다. 사실은 조직으로 움직이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전주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배 이상 정도 벌어다 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이 승부조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브로커입니다. 승부조작 브로커는 물론 범법자다. 그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형편이 어려워져 브로커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그 동생이 토토를 좀 했었어요. 깡패, 복부 깡패를 하면서. 그냥 애들하고 친하시죠. 저는 왜냐면 사업하면서 애들하고 친해져 있었거든. 친하시죠. 섭외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안 씨에 따르면 선수들과 유흥업소 등에서 승부조작을 모의한 뒤 선수들에게 수당을 건넸다고 한다. A급 선수에겐 1,000만 원, B급 선수에겐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이다. 안 씨의 주장처럼 그가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성공했다면 선수들과의 친분은 상당히 두터웠을 것. 그런데 실제로 안 씨의 SNS에는 몇몇 프로야구 선수들과 어울려 지내며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다. 그중엔 일부 야구 선수들이 안 씨의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혹은 안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도 있었다. 그는 모 구단 선수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야구 방망이를 선물받기도 했다.
안 씨가 승부조작 장부라고 주장하는 수첩에 등장하는 프로야구 선수들. 우리는 우선 그들에게 안 씨와의 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중 한 프로야구 선수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그 선수와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격하게 취해졌죠. 좀 자주 보는 상황이 됐죠. 아, 잘했어. 그때가 이제 추석 때인가? 아, 좀 난 잘했어요. 선물도 막 갖다 주고 했으니까. 저한테 뭘 막 준대는 거야. 뭐 아파 저기 뭐냐 원룸을 뭐 받고 뭐 받아서 날 주고 뭐 연수하더라고. 그래서 구단의 팬클럽 일부 회원들에게도 안 씨가 특정 선수와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제 주로 이제 에서 야구를 잘하는 사람, 특히 그 중에 이제 있어요. 그 친구 있고 그 애는 지금 이제 신인들하고 같이 데리고 그다음에 친구라고도 있어. 뭐 여러 숙집 많은 데는 다 다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안 씨가 몇몇 야구 선수들과 함께 즐겨갔다는 지방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야기 하나 주세요. 그래, 여기 야구 선수들이 많이 와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안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느냐고 물었다. 대표. 예. 대표가 많이 온다 그러나. 내가 땡겨왔다. 아, 그 친구를 아는구나. 아, 저 모르지요. 오래됐죠. 응. 보시면 후기장이 안 찾아서 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기에는 아, 그 친구가 안 씨는 일부 야구 선수들에게 여러 차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했다고 한다. 더구나 성매매 비용까지 자신이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은밀한 접대가 선수들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 안 씨는 그래서 수첩에 일일이 유흥업소와 접대비를 적어두었다고 한다. 선수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승부조작을 수락하게 된다고 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했죠. 절대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 술먹고 놀게요. 각자 약점을 잡죠. 대장주제가 됐든 양주제가 됐든 통영주제가 됐든 도와주죠. 그러다 이제 나만 도와주게 되면 되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든 아 형이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사업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번에 걸었는데 좀 점수 좀 이렇게 좀 안 좋지 않냐? 원장 가면 좀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뭐 한 3회까지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이래 많이 먹으면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어요 형님 보고 술집에서 얘기를 끝내고 부산 대구 가가지고 이제 야 씨 용돈 써오는데 시계도 못 사줬는데 그래가지고 전해주게 된 거야. 안 씨는 자신과 절친했다는 유명 야구 선수가 유흥업소에서 즐기는 모습을 촬영해 놓기도 했다. 우리는 해당 선수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비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그 선수는 이후 문자 메시지로 안 씨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만 답해왔다. 해당 구단 측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까? 선수 사생활이잖아.
집에 와서 술 마시는데 술 마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사장 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성매매 관련돼서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그건 명백한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자기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이것도 어떻게 다 봐야 합니까? 안 씨는 승부조작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야구 선수들에게 접근했다. 지난 여름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 죄송한 마음 크고요. 네. 제일 죄송합니다.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것도 아는 형님으로 위장한 브로커 때문이었다. 승부조작 브로커는 팬이라며 이태양에게 접근. 술과 식사를 제공하며 친분을 쌓던 중 승부조작을 제의했다. 사실은 어느 선수가 뭘 좋아하고 술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여자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그 선수의 몸 관리 상태가 어떻다든가 이미 이 조직에서는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형식으로 그 선수를 대접을 한다든가 친분 관계를 쌓고 마지막에 이제 승부조작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뭐 돈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선수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그만큼 공을 들여놓고 승부조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NC 구단의 미래로 불리며 촉망받던 투수가 아는 형님의 터치에 걸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는 형이 와서 술 사주고 뭐 이런 문화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근데 공짜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형인데 이 친구가 어떤 부탁을 했고 돈 조금 일부러 이렇게 던지는 것 자체가 설마 걸릴까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있었고. 자칭 승부조작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안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경기장 앞에서 안 씨와 인사를 나누었던 한 구단의 신인 투수. 우리는 그 선수를 만났다. 안 씨와 어떻게 친분을 맺게 됐는지 물었다. 그런데 그가 안 씨를 처음 본 건 불과 두어 달 전이었다고 했다. 고향 선배라며 접근해 왔다는 것. 올라갔는데 이제 그 호텔에 빵하고 케이크하고 있는 거 약간 쪽지 남겨왔는데요. 쪽지 남겨서 전화가 왔는데 초등학교 선배라면서 전화번호 다 있길래 그래서 예의상 전화 드렸죠. 아, 네, 여보세요. 저한테 학교 선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다음에 시간 되면 다 함께 하자 그래서 올라왔어요. 출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표도 줬거든요. 근데 나가서 표를 준 거예요. 선배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뭐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표도 주고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 선수에게 안 씨가 자칭 승부조작 브로커라며 우리를 찾아왔던 사실을 알렸다. 안 씨가 이 신인 투수에게 접근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그런 이유로 지금 접근을 한 거잖아요. 선배라고. 네. 선배라고 그러고 그러면 좀 안 나가기가 좀 어려운가요? 그렇죠. 네, 일단 학교 선배라고 하니까. 그렇죠. 학교 선배라고 하니까. 2012년 그리고 올해 여름 불거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태. 승부조작 브로커들은 선수들에게 팬이라고 접근해 술을 사고 밥을 사고 선물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승부조작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브로커들의 접근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들이 너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안 씨가 프로야구 승부조작 장부라고 주장하는 수첩 속 인물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분석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은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칭 프로야구 승부조작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안모 씨. 그가 우리에게 승부조작 장부라고 주장하며 내민 수첩, 그것은 과연 진실일까? 수첩에는 승부조작을 했다는 날짜와 방법, 선수 이름, 선수에게 건넨 돈 등뿐 아니라 심지어 각 선수와 어디서 만나, 무엇을 먹었는지도 적혀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징적인 것은 수첩석 선수 14명 모두가 투수라는 것. 지금까지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들도 대부분 투수였다. 투수만 하죠. 타자를 어떻게 해요? 투수가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타자가 나가도 빠따 안 되는 걸로 어떻게 장난질을 할까? 아, 그렇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을 보면 왜 투수들이 승부조작의 주요 포섭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그 사이트들마다 배팅 종류는 조금씩 다른데 경기 승패나 최종 점수 등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경기 중 벌어지는 세부적인 상황을 맞추는 것도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양팀 투수 중 누가 1회에 첫 번째 볼넷을 주는가다. 볼넷은 투수가 마음만 먹으면 고의적으로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조작 조직은 투수를 집중 포섭 대상으로 삼는다. 전치형도 볼넷에 1회 볼넷. 그래야 의심을 안 가져요. 1회 볼넷은 누구나 이제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매니아들 한번 경기 잘못하면요. 저 새끼 승부조작했다 돈 처먹었다. 댓글 다 올려요. 근데 1회 볼넷은 그래 몸이 안 풀렸으니까 볼넷 줄 수 있어.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이태양, 유창식 등도 1회 첫 볼넷 청탁을 받았다. 상대로는 초구부터 땅에 맞는 원바운드 볼을 뿌린. 사구도 빠집니다. 2사까지 잡아놓고 볼넷을 내주는데요. 낮게 들어왔습니다. 볼넷. 어떤 투수가 첫 볼넷을 줄지 사전에 알고 있는 승부조작 조직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거액을 벌 수도 있다.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100개 정도 사이트는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내 친구 또는 아니면 내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무한대로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배팅을 하면서 얻어들이는 수익은 천문학적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씨의 수첩에 적힌 즉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14경기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수첩 속 14경기 중 11경기에서 해당 투수들이 1회 첫 볼넷을 내주었다. 그런데 안 씨는 투수들이 첫 볼넷뿐 아니라 점수 조작도 했다고 주장한다. 그다음에 1회에 몇 점을 해놓고 그다음에 3회가 되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5플러스, 10플러스 이게 있어요. 그 점수가 있어요. 타이밍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배팅 종류 중엔 양팀 합계 점수를 맞추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4이닝 5.5 오버에 배팅했다면 4회까지 양 팀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이 됐을 때 돈을 버는 방식. 당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경기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안모 씨의 수첩 속 14경기에서 모두 해당 투수들은 초반에 대량 실점했다. 정말 필요 없는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 만약 투수가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했다면 평소의 투구 폼과 차이가 있진 않을까. 우리는 전문가에게 투구폼 분석이 가능할지 의뢰해봤다. 똑같이 근데 같은 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이든 뭐든 그걸 동일한 조건에서 좀 찾아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찍는 앵글도 다 틀리고 위치도 조금씩 틀려가지고 네네. 그거를 뭐 정확하게 뽑아내기는 쉽지. 아 정확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려웠다. 이게 정말 저도 네. 이 사건이 다 투수들한테만 일어났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영상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물증이 없단 말이죠. 심증만 가는 거. 네. 그래서 정말 뭐 저도 제가 뭐 수사관은 아니지만 네. 그걸 바탕으로 가려내기는 제 시야로는 어려워요. 지금 뭐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지만 인공지능으로도 판별을 못할 사안이에요. 오로지 투수 속끝의 마음이기 때문에 투수의 심리적 상태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뭐 아프거나 또는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이거는 어떻게 검증을 못하잖아요. 순간 야구계를 떠나게 됐습니다. 양심에 좀 찔리고 좀...
그렇게 승부조작은 조작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자백이 아니면 확증하기 어려운 범죄다. 안 씨의 수첩에 등장하는 투수들에게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수첩에 차분하며 침착한 스타일로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한 투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피드 수첩의 최원준 PD입니다. 그 투수는 지인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이 선수는 워낙 큰 선수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완전히 결백하고 뭐 술, 뭐 음양식도 없고 술 먹은 적도 없으니 본인이 이제 떳떳해서 이제 뭐 친분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네네. 팬처럼 접근을 해서 뭐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해서 뭐 하는 그런 류의 조금 극성인 팬 수준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고.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장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프로야구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승부조작 브로커라는 안 씨를 아느냐고 물었다. 혹시 아시죠? 안 돼요? 뭐 혹시 죄송한데 이름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는 안보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안 씨의 수첩에는 그가 승부 조작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다. 안 씨는 그 선수와 함께 간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로 255만 원을 썼고 곰탕집에도 갔다고 기록해놨다. 그 투수가 승부 조작을 했다고 안 씨의 수첩에 기록된 날, 그 투수는 경기 초반 대량 실점했다. 2015년 아니 고의로 준 건 아닌데 서인은 없었던 거죠. 저는 감독님이랑 좀 안 좋았었으니까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집중을 못한 거죠 게임에. 우리는 각 구단에게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실 내용만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선수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는 예 조금 저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는 뭐 선수들이 뭐 자체적으로 저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선수들이 있어도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승부조작 관련 취재를 오랫동안 계속해온 한 언론인은 안 씨의 장부를 보고 놀라워했다. 어떠세요? 뭐 제가 먼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내용상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야구인이 아니라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원래 제 아, 이름이 있었어요.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전 있는 거 보고 맞는 것 같아요. 승부조작 수사를 수개월째 진행해오고 있는 경기 북부청. 그러는 동안 세간에는 몇몇 선수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안 씨의 수첩 속 인물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선수들이라. 그런데 안 씨의 수첩 속 투수들 중 현재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이가 3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스포츠 승부 조작을 수사 중인 한 수사 관계자에게도 안 씨의 장부를 보여줬다. 어쨌든 그 지금 대상 그 수사 관계자가 주목한 한 선수. 안 씨의 수첩엔 경기 직원, 즉 경기 지역 담당 브로커와 함께 그 선수를 만나 치킨을 먹었다고 돼 있다. 승부 조작 수당은 500만 원이라고도 적혀 있다. 안 씨의 장부에 따르면 그 투수가 승부 조작을 했다는 날. 1회 한 타자를 상대로 2구, 3구 연속 볼을 내주고 4구째는 보수와 바운드되는 볼을 던졌다.
그리고 5구째도 볼을 내주면서 해당 경기 1회 첫 포볼을 기록했다. 안 씨의 수첩을 검토한 그 수사 관계자가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 수첩에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배당 합계 배분이라고 적혀 있다. 안 씨는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승부 조작에 성공한 뒤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각 지역 브로커들이 대전에서 만났다고 했다. 아 이번에 이제 저희 각 지역 배팅 배분한 거. 아 서울, 경기, 네.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네. 배분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각 브로커들이 있어요. 아 각 지역마다. 근데 그 후에는 좀 합쳐져서 했는데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배분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끝나고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그쪽에 내려와가지고 그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다 했죠. 그렇게 각 지역 조직원들이 대전에서 만나 승부조작 성공으로 얻은 배당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 조직이 지금 밝혀진 거 보니까 한 4개, 4, 5개 조직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있는 조직들만 있으면 부산 경기는 이런 쪽에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지금 밝혀진 언론에 나온 내용에 보면 대전 지역의 조직들이 상장한 게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지역들에서 수사 관계자를 놀래킨 안 씨의 수첩.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태 그 끝은 어디가 될까? 자칭 승부 조작 브로커라는 안모 씨. 그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돈 많은 사업가 행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과 호영호제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어떤 이는 결혼을 앞두고 안 씨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안모 씨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4천만 원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몇몇 프로야구 선수들에겐 친절하고 돈 잘 쓰던 형님이던 자칭 승부조작 브로커의 민낯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2012년 프로야구 첫 승부조작 사태의 장본인이 되고만 박현준 씨. 한순간의 실수로 그가 겪은 고통을 야구인들이 모를 리 없다. 올여름 승부조작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저는 그때 이제 이번에 뭐 후배들 그랬을 때 설마 제 일 있고 나서일 줄은 몰랐어요. 저 일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와서 터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답답했죠, 답답. 내가 이렇게 된지 모를 건 아니잖아요. 다 알 거라면. 근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건 너무 제가 뭐 제 입장에 뭐 그런 말 하면 되게 웃기겠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2012년 프로야구 첫 승부조작 사태는 두 명의 선수를 영구 제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야구계 안팎에선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이 더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네, 그때도 분명히 말한 건 이게 박서 박현이 박현명 김상현만의 이슈겠느냐. 이거는 현재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누군가 탈로가 나서 줄줄이 사탕 비엔나 소스처럼 밝혀지면 까지겠지만 이건 안 밝혀지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나한테 애들 포섭해달라고 정부려는 분이 있었다니까. 한 구단에 한 4명만 잡아오라고 20억 이상 주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사실 같아. 결국 4년 만에 재현된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태. 2012년 당시 KBO나 각 구단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결국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혐의가 확정적인 선수가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지난 여름 승부조작 사태 직후 프로야구 선수들은 직접 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정작 KBO는 사과문만 발표했다. 당시 KBO는 2012년 이후 모든 경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KBO가 보내온 서면 답변서다.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1회 볼넷이 나온 전체 1950경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의심되는 영상을 포착해 해당 구단에 전달했지만 승부조작을 시인한 선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근 압수수색까지 당한 NC 구단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선수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 NC 구단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경찰에다가 확인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저희가 수사 기관이 아니잖아요. 저희 구단은. 그래도 선수들을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게 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저희들은요. 수사기관에다가 뭐 제가 있냐 없냐 그거는 수사기관에다 물어보는 거지. 네. 저한테 물어봐.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난 여름 이태양 선수 승부조작 사태 당시에도 구단 측은 KBO에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요청한 뒤 사과문만 발표했을 뿐이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구단은 지난해 일부 선수들의 도박 파문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장까지 사퇴했다. 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4년 전인가요? K리그에서 승부조작이 큰 사건으로 터졌을 때 선수들이 제명당한 사람만 거의 50명이었고 그다음에 선수 몇 명은 자살했잖아요. 그때 K리그나 K리그 구단 중에 어떤 그 행정 그 임원이든 뭐 직원이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아 정말 조그만 자세라도 취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없지 않았나요? 이번에 프로야구 경우도 구단도 책임을 안 지죠? KBO도 책임을 안 지죠?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당시 박현준 씨는 승부조작이 그렇게 큰 범죄인 줄 미처 몰랐다고 했다. 아, 후회였죠, 후회. 네. 네. 후회 많이 했죠. 왜?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너무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린 나이에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뭐 진짜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진짜 너무나 엄청난 짓이었고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짓이었죠. 지난해 말 체육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최근 새삼 주목받고 있다. 승부 조작에 관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인식에 관한 논문. 도대체 이게 선수들이 언론 보도를 분명히 볼 텐데 왜 저런 거를 끊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까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겼죠. 현역 프로야구 선수 65명에 대한 조사 결과 승부조작이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 4.6%, 승부조작이 법률적 범죄가 아니라는 답변은 무려 7.7%였다. 작은 수치가 아니죠. 5%, 6%라고 하는 게. 뭐 프로야구 전체 선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 사건에 개입이 돼도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전체 뭐 이렇게 표본 집단이긴 하지만 5%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 정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프로야구 선수들의 충격적인 답변. 청소년 야구계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고교 시절까지 야구 선수였던 한 대학생을 만났다. 감독님이 지시하죠. 뒤로 가 이래 수비실을 뒤로 가라고 하면은 그럴 때 걔들 나와가지고 헌트 돼가지고 안타 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아, 그 대학 성적에 맞추려고 들어올 수 있는 성적에 맞추려고. 그런데 이 학생은 고교 시절의 그런 경기들을 승부 조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학생들이 길을 넓힌다고 해야 하나? 그 감독들이 그 학생들한테 더 길을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거를 승부 조작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 최근 고교 야구계엔 상대팀 투수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도루에 실패해야 한다는 감독의 지시를 어긴 한 선수 이야기가 파다했다. 여자들이 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감독한테 선구 감독한테 욕을 엄청 먹고 뭐 이런 사례. 득점을 했는데? 네, 욕을 먹는 거죠. 왜 지시대로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야구 감독들은 영화 감독 같아요. 연출과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제 우리 야구부 있거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승부 조작을 할까? 야구에서 봤더니 타자로 나가면 지금 나가고 공은 치지 말고 그냥 헛스윙하고 들어와. 그럼 얘는 뭐 영문도 모르고 아 예 하고 나가서 헛스윙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잘했어. 그렇게 초등학교 때서부터 하는 거죠. 대학을 갈 때까지 어떤 이런 것들 했고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교육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서 커간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됐을 때 갑자기 나는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르게 아주 공정하고 되게 정당당당하게 할 거야 라고 가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산 역사 김응용 전 감독. 그는 잇따라 터져나오는 프로야구계의 불미스러운 뉴스들에 자책하고 있었다.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참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못 시킨 그런 죄죠. 뭐 물론 첫째는 뭐 본인 잘못이지만 우리 운동만 한 우리 야구를 가르친 선배들 책임도 많이 있죠. 사실 인성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요즘 이랑들에 보면 야구만 그냥 살기는 양 야구 잘하는 거만 살기는 양 야구 외에는 딴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예, 까딱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막, 야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는데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예? 우리가 야구에 진짜되면 이거 후배들하고 어떻게 우리 프로야구가. 그 때문에 진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도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안 보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르는 승부조작 가담 선수에게 동료 선수들이 호소합니다. 승부조작 행위는 영원히 인생의 굴레가 됩니다. 이번에 발각되지 않아도 부럽거나 사설 도박, 관계자로부터 평생 시달릴 수 있고 다른 선량한 선수들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승부 조작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가담 선수는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땀과 의지, 그 가치만 허락하는 그라운드. 팬들은 오늘도 그렇게 믿고 꿈꾼다. 저의 전부입니다, 전부. 모든 것을 제가 바칠 수 있고 모든 그 스트레스를 야구를 통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야구는 사랑이다! 야구는 행복이에요. 삶의 활력소. 평소에 야구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야구는 심장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야구가 없으면 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 야구 선수에겐 심장과도 같은 야구. 저 소년에겐 꿈의 무대일 프로야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20여 년 전 대만 프로야구계에서 처음 승부조작 사태가 났을 때 유야무야 서둘러 덮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대만 야구의 승부조작은 계속 진화해 그동안 6차례 승부조작 사태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11개 구단 양대리그로 운영되던 프로야구는 지금 4개 팀만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대만 프로야구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연 KBO나 각 구단이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마음으로 이번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